수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오리데이입니다. 매월 25일이 여러분 오리데이거든요. 농촌을 지키는 오리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자 오리에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 보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스 있지 않습니까? 오이 오리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역행 적하는 역행 DJ 또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배물 BJ 웅또입니다. 오랫동안 잘해주셨습니다. 비주얼 감다. 구체하게 조교들과 함께 잘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웅또님은 지금 여러분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재료도 되게 많이 준비했죠. 오리 오리한 먹방 홈파티를 위해 오리 슬라이스, 그리고 매운 오리 불고기, 그리고 오리 무채, 그리고 또 오리 오리 로스. 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한마리부터 할까요? 뜨거도 괜찮은 거 차가운 물이부터 저 이런 거 사도 돼요? 혹시 칼질 처음 해보시나요? 자 여러분 통오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마늘이랑 녹두 이렇게 넣고 삶을 겁니다 오리 백숙을 끓일 거예요 벌써 맛있겠죠?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지 오리 백숙을 하러 가겠습니다 화로에 해야 제맛이지 약재료 들어갑니다 이대로 냅둔가요? 이 내려갔는데 불 꺼질까봐 걱정이 그러니까 자 요 상태로 여러분 이따 끓이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올라올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냉채랑 무쌈할 무쌈마리 하려고 지금 재료를 손질 중이에요 지금 위에서는 오리 백숙을 하고 있고요 밥을 짓고 있고요 어 그렇죠 밥을 퍼봐야 돼요 손 뜨겁죠? 아니 셰프님이어가지고 저희가 아는 게 얼마나 없어요 그래서 옷 색깔 다르잖아 셰프님은 블랙 오리를 구워야 되는데 오리 볼까요? 아니 문제 오리면 요리가 돼서 나와야지 그래도 구워 먹어야 돼 오 그렇구나 얘는 뭐 살짝만 구워도 상관없어서 이거 식으면 이제 무쌈 여기서 쌀 거예요 네 무쌈 쌀 거예요 세셔 좋네요 어? 나왔다 손님님이 드디어 오셨네요 자기 안녕하세요 와 저는 이렇게 숟가락만 얹겠습니다 자 예쁘게 오리를 넣고 당근을 넣고 오이 넣고 파프리카 넣고 색깔 예쁘게 구색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보기 좋은 오리가 먹기도 좋다 삶아놓은 부추로 매듭을 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아이고 예쁘다 벌써 하나가 준비가 됐는데 이거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요리거든요 이거는 오리 냉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야채를 썰어서 오리 훈제를 넣고 요렇게 겨자쇼 소스를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리 단호박 찜은요 이제 호박을 전자레인지에 먼저 돌려요 3분을 돌리면 안에가 이렇게 잘 익어요 따끈따끈한 걸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네 이렇게 뚜껑을 땁니다 뚜껑을 파낼 거예요 여러분 안에를 안에 씨를 빼줘야 돼서 자 여러분 이거는 오리 불고기거든요 이거는 단호박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조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서 볶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볶아서 단호박 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점점 고기가 익어가고 있어요 자 단호박 찜은 여러분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치즈를 넣고 돌릴 거거든요 국물도 조금 넣고 단호박 찜은 간이 잘 돼서 맛있어요 맞아 치즈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단호박 찜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위에 올라갔다 올게요 백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야 맛있겠다 녹두를 넣은 오리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소리부터 예술이다 자 이제 말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리를 먼저 깔고 치즈를 깔고 그 위에 묵은지 자 김치를 넣고 돌돌돌돌 말아서 섞어줄 겁니다 이렇게 짠 이거 지금 아프리카 TV를 연상하게 만드는 손님 보고 계신가요? 저희의 마음 야채를 잘게 썰어서 여기에 볶음밥을 할 거예요 여기 안에 밥을 넣고 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볶음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기름 굴소스 오리를 먼저 불에다가 구웠거든요 그래서 구이를 한 다음에 안에 아까 만든 볶음밥을 넣고 돌돌 마를 거예요 안에 밥이 좀 보여야 되거든요 기가 막히다 너무 예쁘다 오리 고기를 다지고 야채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양송이 안에다 넣고 위에다가 치즈를 올려서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예요. 이게 녹았을 때 비주얼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전자레인지로 들어갈 것이고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이렇게 멋있는 요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원래 오리로스는 그냥 구워만 먹어도 맛있거든요, 사실. 근데 저희는 이 오리로스를 구워가지고 꼬치를 만들 거예요. 맛있겠다. 아, 지금 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꼬치 양념 소스입니다. 이게 약간 살짝 매콤한 소스예요. 자, 김밥 갑니다. 오리김밥. 이제 김밥만 완성이 되면 백숙 갖고 내려오면 이제 먹을 수 있어, 얘들아. 이걸 시에 먹는 거야. 자, 밥을 넣고 상추를 깔고. 아, 맛있겠다. 다 다시 할게요. 깔아주세요, 빨리. 나이스. 됐어, 됐어. 오케이. 너 올려, 올려. 셰프만 믿습니다, 우리. 맞는 거 같은데? 오, 예쁘다. 뒤집어 놓으면 이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밥이 한쪽만 해서 그런가 봐. 아, 완벽해. 좋아. 김밥. 한우가 찜. 밥에 가루를 좀 뿌리겠어. 와우. 와우. 오리 백숙까지 흘러갑니다. 와, 이게 오리가 엄청 커가지고. 우와. 네, 와. 대박. 어떡해. 먹을 거 너무 많아. 다이어트 중인데. 오리데이를 맞이하여 저희가 만든 음식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요리는 녹두, 밤, 은행, 대추, 그리고 약재를 넣고 그래서 오리 백숙 만들었고요. 안에 볶음밥을 만들어서 구이 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오리를 안에 넣고 단호박을 찐 상태에서 치즈를 올리고 만든 오리 단호박 찜입니다. 양송이에다가 각종 재료를 채 썰어 넣고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올리고 이렇게 녹였어요. 느끼하지 않게 상추도 넣었고요. 각종 야채랑 또 지단을 만들어서 넣고 이렇게 김밥을 한번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리를 넣고 또 꼬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쌈무 겨자 소스를 이용해서 오리 냉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리 구이에다가 치즈를 넣고 안에 김치를 넣고 만든 구이쌈 오리 밥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희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굉장한 홈파티 아니냐? 와, 케이크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 소스에 찍어서. 아, 좋아. 안 먹은 척 하는데 여기 다 묻어 있어. 야, 이거 국물 되게 고소해. 녹두를 넣어가지고 여러분 엄청 고소해요.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이제 다 수정할 것 같은 느낌. 와, 맛있다. 배부른 거야? 아, 이제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배부르다고? 헐, 어디? 아, 여러분, 김밥. 김밥 안 넣어줄게. 야, 이거 살도 안 찔렸다. 그니까, 진짜 맛있어.